문제는 팔이도 팔이도 보여준다. 여기가 맞아. 나의 팔이까지 보여지야. 아,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계가 무량. 한계가 무량합니까? 세월이 유수와가 지났으면 실감합니다. 네, 내가 또 어떻게 지나갔나요? 웃지 마세요, 내 나이는 웃지 마세요. 60이 됐어요. 1년 사이에 고기가 너무 달랐네. 그럼 세라 씨가 벌써 1년 됐다고? 네. 아이고. 여기 1년 전에 네. 여기 왔었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참고로 몇 개월? 몇 년? 8개월 돼갑니다. 우리 세라 씨 처음이에요. 멋있다, 처음이에요. 다행인데 아니, 경희 언니도 뭐 번쩍하는 거 사더라니, 나도. 그래서 뭐가 있어? 아니야? 아니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1년 차. 여기는 아니야, 언니는 50대 왔는데 60대가 10년에. 야. 우린 노인네야 그러면. 근데 아직 아니야. 다음 달이요. 나도 50대가 와 가지고 60대를 훌쩍 넘겼었죠. 훌쩍 넘겼어요. 근데 산에 나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세라 씨가 1년 만에 왔잖아요. 네. 뭔가 좀 우리는 달라졌을 겁니다. 조금 나이도 들고 근데 사이에는 똑같아요. 맞아. 거의 비슷해. 안 늙어. 얘는 안 그럼 늙어요. 배울 필요가 있어.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자연을 같이 안 늙고 좀 젊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아. 아, 그 참 좋은 말씀이네요. 맞아요. 예. 네. 자연은 안 늙는다. 오늘 참 좀 이렇게 투영된 모습이 안 나오네. 할 수 없고 다 대충. 여기가 딱 수영되면 좋은데.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림 같아요. 지금 4시 이후에 되고 아침에 되고. 잔잔한 뭐라 그래? 이거 파도라 그래? 뭐 네, 약간 그림의 웨이브가. 혹시 계기가 많아서 여동치지 않을까? 이 찬물에는 원래 송어가 나로 하여금 또 여기를 끼어들고 싶은 아무도 안 말려. 내가 나는 항상 소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은 엄청 아 내가 전기를 받지 않을까 더 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꿈도 안 꾸요. 네. 그럼 얼굴이 더 젊어져. 아 그럼 그물에 세수까지 온몸을 담그세요. 온몸을 담그시래요. 그럼 얼굴만 아이고 얼굴만 담그지. 가면서 봐. 어디까지 온몸으로 들어가 여기까지만밖에 못 내려가. 그냥 여기다가 놔두고 아 많이 젊어지시서 맞아. 많이 젊어지시서 안, 안 젊어지고 예, 예. 하룻밤 자면 조금 뽀얗게 되겠죠. 아, 지금 금방 안 되고 그것도 말씀이 됩니다. 아, 그게 좀 너무했다. 농담이야. 신랑 아니라고 너무했다. 카메라 머리 치지 웃어라. 자기 신랑 그래야 좋다. 명희 씨는 안 빠지더라도 카메라 빠뜨려서 카메라 던져. 던져 던져 그럴 거야. 카메라 던져 던져 그래. 진짜 물 맑다. 아, 진짜 맞아. 카메라는 머리 위로 올리고 빨리 빨리. 카메라 머리 위로 올리고 몸만 빠질 것 같은데. 야, 산행하는데 이 점심이 엄청 무거운 거였구나. 점심이 없으니까 완전히 가방이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감이 좋죠? 예, 예, 예. 아, 아주 날씨가 좋고 날씨 좋고 이 수려한 경관 좋고 예. 아주 마정심이 좋은데 이 좋은 데는 눈 맞아서 그시기 하네. 그런데 또 이렇게 나는 또 여기 빠지고 안 빠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 럭키 이런. 자, 저 쭉쭉 저 이 은숙 씨 그 앞으로 계속 가세요. 전진하세요 그냥. 이게 베네핏이에요. 맞아. 맞지. 아우 시원해. 냉장고 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야. 그대들이 워킹 클럽 맛을 아는가? 안다. 그대들이 워킹 클럽
이런 맛을 아는가? 맞아. 왕년에 많이 나가버렸어. 어, 왕년에. 해봐, 소리 잘 해봐. 어, 딱이다. 아! 어머, 다섯 명? 잠깐만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이게 엄청. 네 분. 팔 하나가. 요거 남네, 요거. 요거 남네, 요거. 우와. 저기, 들으세요. 이 좀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이 나무는 우리 여성 회원님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더 오래오래 살 겁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길을 줬으니까 나무도 맞겠어, 지금 다섯 명인데 약간 느긋해. 예, 나무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길을 줬을 겁니다. 나도 예? 걔한테 길 받는 거야. 예, 예, 아이고. 여기 요것도 있네, 요거. 길 많이 받아. 어, 아이고. 아, 진짜 굽다. 진짜 크다. 와. 딱 한 손에 들어가. 야, 저희 언니가 언니. 우리 여기 몇 번 오면서도 이거를 역시 예. 우리 은숙 씨의 마찰이야. 야, 진짜. 회장님도 한번 기 받아 보세요. 예? 예. 예. 이렇게 예. 오붓하게 다닐 때 이런 아~ 여유를 즐겨야지 언제 즐기겠습니까? 냄새 좋다. 예예 예, 예. 아, 좋습니다. 이렇게 오래 버텨 가지고 우리들 반갑게 해 주는 거죠. 네. 그동안에 빨리 가기 바빠서 어. 이런 나무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아, 여유가 이 시간이니까 또 이것도 살필 수 있고 좋네요. 어, 오늘 네. 감이 좋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7월 20일 오레곤 산사랑산악회에서는 로스트 레이크에 왔습니다. 아, 이곳에 오기까지 1시간 반 이상을 아, 운전해서 왔습니다. 아, 이곳에 와보니 날씨는 화창하고 또 주변 산세 또 강과 어우러진 호수와 어우러진 아, 주변 경관이 무척 아름다워 좋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 어느 때 봐도 또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며 또 활기찬 모습입니다. 에, 오늘 하루도 이런 우리 회원님들의 모습을 저는 고스란히 담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남자기생 불러야 된다. 남자기생 불러야 된다. 아니야, 우리 남자기생들이 시간 너무. 맞아, 저기 명수 부회장님 70대는 불릅시다. 기생이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코미디언 부릅시다. 코미디언 로컬 코미디언에다가 그때 어, 남자 가수 좀 초청해가지고 3명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어. 빨개 줘야 돼. 이거 가는 거. 아 주황색? 그거 먹어. 먹으면 노란 거. 아니야, 저게 빨개져. 빨개진 거야 얘가. 아직 다 얼마 없어. 예, 예, 예. 나 먹었어. 그럼 빨개지기 전 단계야? 입에 넣어봐. 찍는 거예요? 네. 많이 난다. 얼른 얘기하지. 얼른 먹어. 맛있어. 아, 위에 거 진짜 굵은데. 그래도 까먹는 거. 드세요. 아니, 드세요. 우리는 여기 사진 찍느라고 못 다시니까.
우린 또 따먹으면 돼. 허클베리하고 산딸기 익어가는 산천이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고마워요. 고마워요. 얻어먹는 게 더 많이 먹어? 어, 얻어먹는 게 더 많이 먹어. 근데 이거 크다니. 이게 없을 거야. 아니, 다른데. 아, 여기 오늘 잘 돌아주시네요. 코스가 이게 지금 새로 처음 오는 코스잖아. 그렇지, 처음 왔지. 예. 옛날에도 그렇거든. 아, 예. 아, 이쪽으로 걸었어요? 저 예. 아래로 걸은 게 아니고? 옛날에도 걸었어요. 간식타임. 간장님. 이거, 이거. 맛있는 거 먹어. 맛있어. 자, 이. 한 나무에 너무 많이 붙어있다 우리가. 괜찮아? 나무 하나씩 맡아서 땀. 그러지 않아도 젊고 건강한데 더 젊어지겠네. 오늘 컨셉은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입니다. 오늘 컨셉. 네. 오늘 먹고 더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걸읍시다. 허클베리 먹으면서. 예. 눈이 밝아져요? 네, 힘이 엄청 나와요. 오늘 컨셉이 젊고 네. 건강하고 활기차게. 아, 네. 콜.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산천을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네. 얼마나 보. 네. 딱, 이거 진짜 눈도 밝아지고 이 먹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오늘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먹은 것이 있어서? 먹은 게 있어서. 이런 거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탁월한 선택 네. 오늘. 아니야 뭐 웃자고 한 거고. 아 맞아 맞아. 아니야 맞는 소리. 어 이거 했어. 이곳에 나무들은 벌써 단풍이 든 건가 하게 착각할 만큼 뭐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고사리들이 그냥 사람 키만 하다. 아, 얘가 고사리예요? 예. 꼬꾸지 하면 고비, 너무 고비. 꼬꾸지 하면 너무 예쁘겠다. 고비. 아주 이렇게 쭉쭉 뻗은. 여기 큰 나무가 많네. 이런 건 키도 커가지고 한 7, 80m 될 것 같아. 높이도. 와, 이 나무도 참 큽니다. 우리가 숲길을 걷다 보면은 이런 큰 나무를 볼 때마다 저는 경이로운 마음이 들고 아 본받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아니 여기 올라가면 내가 손 잡아주고 우리 조금 조금 가고 여기 올라가면 자 손 잡아줄게. 천사가 탄생했어. 잡아줄게요. 호수가 얼마나 잔잔하고 아름답습니까? 네, 맞습니다. 걸어보니까 엄청 크네. 자, 어떤 시인이 내 마음은 호수요. 노를 저어 오십시오. 어서 그렇게 했었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네, 좋습니다. 헤엄쳐 오시오. 아주 좋으네요. 맞습니다. 아유, 오늘 이런 여유도 즐기고 예. 아주 좋습니다. 산행 코스가 아주 괜찮습니다. 아니, 저기 항상 산행이 힘든데 좀 산행이 쉬운 날도 좀 있어야죠. 쉬고 네. 여유 있는 산행을 오늘 즐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유로워요. 아주 네. 우리가 가다가 이 호수를 네. 이렇게 길게 걸터 앉아서 바라볼 수도 있고 예. 네. 네. 아주 여유로운 산행 오늘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가셨습니다. 60을 넘었는데 아, 우리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한번 강물에 투영해 보십시오.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희망이 넘치겠죠. 예. 그 사람은 잘 가고 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형의 노래가.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네,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사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기쯤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냥 막 무서워서 도망오는데 우리 언니는 딱 오랜만에 나타나면 이제 걔한테 가서 막 욕하는 거야. 야, 네 꼬라지 보고 쫓아내냐? 언니가 되게 이쁘다. 그런데 이 집 언니 다 오랜만에 겁이 나는 거야. 맛있죠? 얘는 색깔은 또 달아. 맛있죠? 여기를 돌려봐. 어? 여기는 블루베리 수준이야. 오, 여기 진짜 크다. 내려가서 떴다. 언제 갈까? 우리 여기 네 바퀴 돌고 말자. 진짜 이거 크다 이거. 오늘은 완전히 이걸로 배 채우는 거야? 얼른 뭐 쓰레기 필요 없잖아. 어머, 근데 이거는 진짜 어디 먹어보자. 근데 맛이 너무 크다. 물가 근처라 그런가? 와, 이거 봐. 하이. 따먹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야. 나 한번 밖에 쓰러 가자고 따더라니까. We need some snack. 이걸 시켜오려 얼마 따야? 아니, 근데 안 돼. 조금 밖에 가져가지고 굴비 따듯이 엄청 비싸다 나온 게 알아? 나는 조금만 더 맛있을 거야. 조금만 해다 해다. 남은 하나 잡고 이렇게 따는 게 좋아. 근데 이거 비싸야 돼. 맛있다 맛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따잖아. 따기도 힘들어. 이건 제대로 안 될 걸. 기계로 못 할 걸. 못 하지. 맛있다. 조금만데 맛있어요. 네. 이것도 네. 한철이니까 네. 즐겨야 돼 이때를. 오늘 아주 탁월한 선택 하셨습니다 여기. 네. 이게 이렇게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익었네요. 드셔보세요.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아니, 드셔, 아니, 드셔보세요. 땡큐, 땡큐.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자, 올라가세요. 거의 다 올라가나요? 네. 예, 정상이 거의 가까워집니다. 네. 내가 잠깐 헛생각하고 있는데 내한테 물어봤는 거구만. 네. 뭔 생각을 하셨어요? 몰라. 언니, 출장 갔나요? 따끔따끔한 고구마 생각했네. 언니 출장 갔나요? 자, 정상이 거의 가까워옵니다. 아, 환해진다. 네. 진짜. 맞네요. 화내시네요. 그럼 이제 엔딩으로 햇빛을 가려야지. 우리 여성 회원님들 말 좀 잘 들으세요. 저는 산을 잘 타는 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좋은 사람은 누구냐? 저하고 오랫동안 산 다닌 사람 더 좋아할 겁니다. 오래오래. 언니 제일 좋아하겠네? 말이 안 좋은데. 너무 무슨 적이지 않아? 나는 제일 미워하겠네? 아니. 언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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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 어떤 분 산 잘 탄다고 너무 그만하고. 아,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다. 이제 또 나가잖아요. 내가 이제 나는 거 가지고 어? 나중에 나가자는 소리요? 아니지. 그래서 그 말은 오래 다닌 사람서 내가 더 대우를 해드린다 이 말이죠. 이게 나가라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와가는 것 같네요. 왜 그런가면 정상 그 저기가 밝아요. 그래서 거의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
저 능선 너머로 스카이가 보이죠? 야, 그 말이 정상이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어, 봐라. 아.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기술을 돌려버렸네. 아싸. 속았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그늘이 많아서 좋아요. 여기는. 아이고, 마. 테이블 마운틴가 봐. 아이고. 제가 이제 8마일이잖아. 가는 게? 원해이가. 원해이가. 세다. 하루에 이제 뛰어본 적이 있거든, 가택시하고. 16마일. 여기서 이제 정상까지. 아, 아무래도. 가오면 그래. 풀이 많지. 자, 이제 정상이 가까웠어. 다 왔습니다 거의. 자 이제 아 너무 안 된다. 우리, 지금은 너무 올드야. 우리 정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예, 옮겨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송아예요. 근데 6월달 첫째라고 하더라고. 5월달 6월달 지금 따보니까 벌써 7월 말쯤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예. 오 찔러기. 매미인가. 귀뚜라미. 매미 소리 같아 이거. 이런 거 매미야. 어머, 어머. 잘 왔다. 새끼 매미 같아. 왔다. 왔다. 다 왔습니다. 자, 자, 고생하셨어요. 예.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드디어. 랄랄라.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저기 마운트 후드가 눈이 많이 녹았다. 안돼요. 안돼요. 아 봐라. 저기는 어딘가. 눈산 하나 더 찾아보세요. 에? 눈산 하나? 저 끝에. 저기. 어부정남 요거. 아, 저기 조금 보인다. 어. 거기도 있고, 또 다른데. 또. 잘 가라는데. 여기 로스트 레이크 뷰트에서 보는 마운트 후드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마운트 후드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주변으로 확 트인 산천의 뷰가 참 좋습니다. 저쪽으로 제퍼슨산이 혀를 낼름하듯이 산 위에 하얀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저 멀리 마운트 아담스가 보입니다. 카메라가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 만에 이곳에 와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산천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또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남쪽에서는 바람이 슬슬슬 불어오고 참 상쾌한
포도 파란색을 제일 좋아해. 확실히 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저기 크레드마을 아는데. 네네, 뒤에서 있어. 그러면 트레이드죠. 어디? 언젠가 한번 해먹을 거야. 겨울에, 우리 이제 그지? 겨울에 언젠가 콩가루 넣고 겨울에 한번 해먹자. 뭐? 인절미 딱 잘라서 가져가가지고. 근데 추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맛이 있을 것 같아. 추워도. 잠깐 들어봐. 밥 먹고 해. 밥 먹고 와요. 이리 와, 이리. 똑같은 길이니까. 와. 그래서 이제 산길을 잊을 만큼. 아이고, 저기. 그러고 이거 여기 앉아서 찍으면 안 될까? 지금 예. 안 비벼 먹는다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배고파. 아, 나물 다 들어가면 어디 안 먹을 거 같아서. 거기나? 고기 다 넣고. 어. 언니, 자, 이거 하나씩 애프타이저야. 식사 전에. 나물. 뭔데? 회장님. 아이고, 이거 땡큐. 뭔데? 이거 저기, 저 뭐야, 베지터블로. 근데 좀 눅눅해져서 그런데. 내려가면서 아, 우리가. 뜨거운 걸 싸갖고 왔지.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응. 사놔야죠. 파란 것도. 고자유 넣어야 돼. 와, 나무 되게 많다. 편안히 앉아. 벌 받고 있어, 지금? 네. 편히 앉으라니. 편히 앉아. 배고파서. 응. 밥 달라고. 신발 벗어. 벗고. 신발 벗어, 신발. 넣지 말래. 가만히 있어. 우리는 상품에 넣어야지. 당이 없어, 거기는. 고추장이 안 보인다? 고추장 이거 열어. 고추장 넣어봐. 예스 맨. 저 파란 거 더 넣어. 색깔이. 어. 아까 묵나물 어디 갔어? 넣어버렸어? 넣었어. 그만해. 네? 취나물. 고추장에. 더 넣어? 그거 더 넣어? 아니 그거 다 넣어도 돼. 이거 있어. 아니 그거 저기다 넣으면 돼. 또. 아 비비자고? 넣고 비벼 비벼. 밥에다 넣어. 그래, 밥에다, 밥에다 넣어. 일단 이거 깔고 반찬으로 먹어. 사라 계란 여기 하나 넣어봐. 우리 회장님 건 두 개짜리 큰 거 하자. 알았어, 그럼 이거 주고. 너무 작은 거 같아갖고. 자, 촬영 좀 해주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많이 심어가? 딱 그렇죠. 이리 줘. 우리 조직의 비밀을. 자. 나가 이렇게 격하게 담아주니까 좋아서 그렇지. 알았어. 근데 이거 나물 너무 많이 나 인간적으로. 계란 하나 주세요. 계란 하나 주세요. 언니 난 계란 이거 한 개야? 반쪽 같아. 한 개 반이 된 것 같아. 반쪽 같아. 반쪽 같아. 아유. 사라지? 그렇죠. 아 언니 거 이거. 여기다 계란 넣어주세요. 예쁜 쪽으로 여기. 네. 한 마분 넣어주세요. 아우 세상에. 여기요? 이 사라지다 언니. 언니 거는. 언니 줬어? 내가 계란? 응, 줬어. 언니 쌀아 씻어줘, 언니가. 맛있어. 계란 빼. 너무 맛있어. 이리 오세요, 한태 씨. 응? 이리 오셔요. 용기 있으면 회장님 거 반짜리. 응, 됐어. 이거 먹고 줘. 아, 여기는 나물이 적다. 술, 예술. 여기 좀 그 젓가락 좀 놔주세요. 나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 한태 씨는 그냥 그렇게 먹을까?
그거 또 하나 없어요? 나 여기다 주면 안 될까요? 너무 딥해서 먹을 수 있어? 어, 알아서 잡수게. 그 뚜껑 같은 거 있잖아, 뚜껑. 아, 맞아. 멍청하지. 이게 너무 깊어서. 맞아. 맞는 말. 먹고 또 먹고. 나... 이 밥이 없어. 없어. 이건 아. 많이 드세요. 한상을 나와야 먹을 수 있는. 맞아. 아, 진짜 맛있다. 언니, 신발도 벗고. 신발 벗어. 다음부터는 너무 편해. 배를 좀 꿀꿀 굴려. 오늘 많이 굴렸잖아. 그러니까 맛있다고 난리가 났잖아. 오늘 배를 굴렸잖아. 어, 배를 굴리니까 다들 맛있다고 난리가 났어. 아, 너무 웃긴다. 아, 우리 여기서 한숨 자야 되겠다. 이거 진짜. 어, 이거 피고 자. 이제 점잖게 잡숴 보실까나? 한 우리만 먹기에 좀 미안하다, 진짜. 아, 이제 점잖게. 아니. 아니. 저 많은 인원이 참가해야 먹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얘 짱이야. 양풍이야 짱이야. 한국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느끼는 말, 생각이지만은 여기 먹을 때 행복해.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너무 반찬 선비들이 좋아. 그래서 맛있다. 우리 두 분 남성 회원들 저 안 오신 호석이 형님하고 승국 형님 항상 행복은 잘해야 돼. 아니 여기 와서 미스터 방도. 나 미스터 방도. 나도 미스터 리도 해야 돼. 아니야 근데 나는 우리 마누라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고 그래. 나가서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고. 다행이다. 처음에 진하니까 진한 맛에 좀 처음에 뜨거울 때 간 맞아봐. 간 진하 맞아. 진하니까 또 알려. 하나 간 맞아? 좋네. 좋아. 그 맛이야? 않고 딱 좋아. 명소님 이거 맛이야. 무슨 부어줘? 막걸리 하자 마시던.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닦았어. 아니 뭐 있어? 아 그래? 씻어. 됐어요. 땡큐. 이거 조심해. 아까 지금 이게 이제 알았어. 조심.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여기까지 물이 요거 네 봉지야. 그래? 딱이야. 또 네 봉지 넣었어? 자. 근데 명선은 더 진해서 할 것 같아. 이것도 진한데. 자. 갑자기. 무슨 커피를 와, 맛있어. 막걸리 맛있어. 안 마셨어? 본인 마셨어. 어, 가져. 아니 됐어. 우리 산이다 보니까 좀 약간 야성미가 좀 있어야 돼. 야성미. 어제 순해. 어제도 그렇고 반도 그렇고 막걸리 순해. 아주 터프해. 붙여줄까? 추워? 네. 나만 이렇게 막걸리 맛있어. 우리도 막걸리야. 나도 막걸리 잖아 이거. 아, 색깔 이쁘다. 야, 건배 한번 해봅시다. 건배. 건배. 아우, 내 그릇. 막걸리 이렇게 마시는 게 원래. 막걸리 이렇게 마시는 거야. 흥 막걸리. 이왕에 옛날로 돌아가려면은. 야가 또 먹어야지. 찍어 먹어야 돼. 옛날로 돌아가려면은 얘를 먹어둬야지. 내가 이거 조금 줄어버리고 어차피 조금 얼마 없어. 안 줄어. 안 줄어. 그게 아니고 얼마 없어. 게스가. 그리고 벗어야지. 드시와요. 땡큐가 베리가 망치예요. 손님 있게. 이렇게 먹어야지. 이러면 또 옛날로 가면은. 찍어 먹어야 돼. 분위기 있게. 이거 다 타버려야 돼. 왜냐면 얼마 없어. 일단 가족이 좀 그렇잖아 또. 집에서 집에 쓸 일도. 그럼 벗어도 좋다. 진짜 뭔지 모르게 하루 뿌려. 여름인데? 너무 야생미가 넘쳐서 내가 좀 가려야 돼. 얘 흘리지 마. 이건 에이스가 제일 맛있다 진짜. 얘는 이거는 좀 아니다. 에이스나 리치 크래커. 여기를 이건 뭐야? 딴 건데? 오, 레몬. 아니 나 얘 크랙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괜찮아. 느릿느릿해. 그냥 먹어. 따지지 마요. 다른 분들은 따라갑니다. 이거?
나는 이 꽃 참 예뻐요. 많이 펴 있을 때 예. 여기 꽃은 무슨 꽃일까?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예 예뻐. 많이 예쁘네요. 아 화려하다. 여기는 왜 또 잔 것만 있대 이렇게. 나는 나무로 이렇게 잔 것만. 여기 되게 묽어. 이거 봐. 이거 이거 너무 묽죠 이거. 자 먹음직스럽다. 진짜 어머 아까운 거 떨어졌네. 아 너무 붉어. 포도야 포도. 너무 많이 먹었잖아. 먹고 먹고 놀지도 않고 배로 왔잖아 앉아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 나눌 거라 회장님. 깜짝이야. 포도와 얘는 안 되네. 저 플럼인가? 아니 얘도 얘도 배 종이 배 빨간 배. 배? 빨간 배. 장님 블라인드. 블라인드 저 피자. 블라인드 피자 없는데. 있어. 두 분 그 밀레 저녁 좀 같아. 뭐 이삭 죽기. 야 고추 갈리겠다. 버렸어요. 어 딸기.
맞아. 자, 꽃을 한번 딱 둘러봐. 얘 많이 있으면 예뻐. 아유, 꽃 색깔 있네. 아유, 예쁘다. 자. 꽃 속의 여인들이네. 그러네요. 우리가 꽃이 예쁜지 우리가 예쁜지 모르겠네. 어머, 꽃이 죽었어. 사람한테 늘려서. 여기 있네. 그러면서 여기 있네. 그러네. 꽃이 나인 듯. 내가 꽃도다. 아니, 나도 고운데 너도 고운데. 나만 좀, 그저 하나 알려주면 그냥 둘셋씩 나오니까. 너도 나만 고운이나? 어, 고운. 너도 한몫하는구나. 글라디올라스 이런 거 다 있었네. 봉숭아꽃, 맨드라니 몰라도 그 꽃이라 맨드라니 추우스러워 백이로 이런 거는 다 있었어. 맞아. 새벽 4시, 4시 반 1분 늦게 와. 내가 없으니까 일하고 늦게 와. 아이고, 맞아. 그러면은 맞아. 오늘 완전히 더워. 오늘 또 우리 산행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늘 이곳에 오면 평화로워요. 네, 평화롭고. 예, 아름다운 꽃들도 많고. 여기 예. 올 때는 좀 이게 포틀랜드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떨어지고 네. 새로운 그 시골 이렇게 환경을 접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들이 우리 그 이민사에서 못 느끼던 예. 백인들만의 이렇게 주말을 즐기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고. 맞아. 아, 우리도 이렇게 한번 놀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네. 우리도 본보아야 되겠다. 이런 걸 한번 느끼고 가요. 맞아요. 이곳에 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접하면서 이게 낯설지 않고 예. 요즘은 우리도 좋잖아요. 엔조이하고.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어 이 사람들. 네. 하는 거 없어요 즐기고, 진짜. 육식도 예. 하고 맥주도 한 잔 먹고 네. 꽃도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놀고 한 것 같다 하루를. 여기서 배우는 건 이런 거야, 그죠? 예. 소소한 즐거움. 예. 그냥 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탁월한 선택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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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